20년 넘게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오던 기보가 조금씩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직 그 레슬러였었는데 자식 하면 껌뻑 죽는 사람이죠. 혼자서 살림도 훌륭하게 잘 해내고 아들과 아버지 같이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. 철없이 아빠를 미워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큰 착한 아들입니다. 얽히고 설킨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엉뚱한 것 같아요. 처음에 시나리오 읽고 알콩달콩 사랑스럽다라는 기분이 되게 좋았던, 굉장히 솔직하고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여자예요. 뜻하지 않는 재미들이 쏙쏙쏙쏙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영화. 나문희 선생님은 그 시나리오 쓸 때부터 제일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정말 연습벌레처럼 계속 연습하시거든요. 중심을 잘 잡아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. 열어? 좀 사기 좀 해줘요.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. 새로운 눈을 뭔가 뜨게 해주신 분이셨어요. 굉장히 섬세하신 것 같아요. 다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고. 아, 너무 배웠다. 되게 듬직한 게 있어서 든든한 친구 같았던 열정을 가지고 되게 즐기면서 하는 게 느껴져서 야! 참 건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인 것 같더라. 촬영장의 비타민이 아니었나. 활력소가 되는 덕분에 저도 되게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. 야, 뽀뽀하네 아버지! 여기에 그 누니까가 있어?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엄청 많은 걸 배우는 느낌이었어요. 진짜 어머니 같은? 선생님하고 하는 게 마음이 진짜로 편해지는 게 있어요. 짝 때리세요. 미친. 아! 아! 운동을 어떻게 액티브하게 보여줄까, 기술들도 자기가 다 연습을 해서 100% 다 레슬링을 했고 정말 제가 다 했거든요.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. 한 달 반 동안 체대에 가서 직접 그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죠. 한여름에 땀 좀 흘렸던 것 같습니다. 거의 다 모비로 찍었는데 연출적으로 조금 특이한 거,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영상들을 좀 만들어보자. 채도도 높고 색감들이 많이 눈에 보여서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색깔들을 넣고 색깔로도 감정을 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저까지 넓어지는데 선배님이 아이디어 내신 뭐 대사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거칠은 거지 열려있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 딱딱딱딱 만드는 재미도 되게 있었습니다. 유머러스하고 코믹한 장면들도 물론 이렇게 서로 느끼는 그런 감정의 눈빛들, 이런 것들을 더 잘 담아내고 싶었어요.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나 잊고 살던 그 자기 꿈에 대한 이야기,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가정의 달에 참 보기 좋은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행복해지실 수 있고 좀 사랑스러운 작품이거든요. 정말 유쾌하고 따뜻하고 또 감동 있는 영화니까요. 모두 가족들끼리 꼭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훈훈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. 또 재미도 있고 오래 찾아뵙겠습니다.